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이 진리들은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믿음을 지키되 지킬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잘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단순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아멘. 베드로가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또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이 지금 다해간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아시아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단들과 거짓 사상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지금 다급해져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장막은 바로 텐트를 의미합니다. 우리 텐트 다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에서 주무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네. 절대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2인용 텐트에 2명 못 잡니다. 네. 4인용 텐트요? 예, 못 잡니다. 4명 못 자요.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예,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한번 지켜보자. 초막절이 가을에 있지만, 우리 한번 고난스럽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초막을 생각하며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빌려왔는데, 그게 좀 작아요. 그래서 저는 발을 뻗으면 발이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텐트에 이제 세 식구가 잤습니다. 저희 사람이 임신을 해서 이제 바로 못 자니까 이게 삐뚤어서 자고 있고 다니는 저쪽 구석에서 더 굴러다니면서 자는 편인데 예, 코를 이제 텐트 벽에 쳐박고 이렇게 자고 있고요. 저는 이 다리가 이게 좀 모자라니까 접어가지고 잤는데 다음날 몸살 걸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니가 재밌다고 텐트에 잔다고 그러더니 이틀 딱 지나가니까 안 잔다고. 안 잔대요. 텐트에서 자는 건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집하고 다릅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의 그 텐트에서의 조그만 불편한 생활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기만 하면
지나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누리다가 떠날 텐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장막과 같은 이 텐트 생활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드십니까? 뭐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이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 가면 끝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면 우리 주님 만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에 문제는 남아있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힘써라는 말은 서두르다,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생각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데 점점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자기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 이것을 성도들이 다시 기억해달라 이것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베드로후서에 전체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억해라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요 성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또 전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내용들을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역자들이 충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곁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그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이러한 이적들과 가르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보았던 증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이적을 직접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이 거짓이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 교묘하다라는 말은 궤변, 간사하게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 수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신화와 같이 가는 신화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상들이, 철학들이 점점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거짓이다,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냥 마술사들이 수리수리 마술해서 그냥 막 거짓으로 속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러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이에요. 얼굴이 마치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산 증인이, 이 살아있는 증인,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고 두 귀로 똑똑히 들은 이 살아있는 이 증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다급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한 목격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화다, 가짜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듯 알게 된 한 사람일 뿐이십니까? 아니면 전도지나 신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글로 남긴 그 간증들 속에 나오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같은 그 수많은 간증들과 같은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구역시키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에 한 주간 동안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러한 복음의 물결이 널리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저는 예언과 방언과 이적,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기를 바라는 것,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경험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또 예수님의 직접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것,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시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선 그러한 경험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의 신앙을 두려고 하는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더 이상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 야,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면 믿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죽으면 더 이상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누리며 사는 것 너무나 귀중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막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앞이 깜깜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이 깜깜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깜깜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즉 이 말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미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수많은 예언을 구약성경 가운데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그죠? 방 가운데 등불을 놓으면 그 온 방이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재림의 날을 밝게 비추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깜깜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분명하게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바꿔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내가 써야지 하고 막 내가 생각대로 막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그 물이 흐르는 강에 배가 떠 있지 않습니까? 금해가 이렇게 그 배가 떠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가 움직이는데 배가 발이 달려서 움직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까? 물이 그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 저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 기록한 사람이 펜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제든지라는 말은 한때, 이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기록한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원을 아시고 영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기록할 때 성경 저자가 그때를 위해서 잠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기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5병이어 7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음성을 자신의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산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